안녕하세요. 초보자를 위한 손뜨개 전문 사이트 니티앤니티입니다. 오늘은 이런 기호의 꽈배기 무늬를 배워보겠습니다. 기호를 보시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코는 앞쪽에서 왼쪽으로, 그리고 세 번째 코는 뒤쪽에서 오른쪽으로 가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. 그리고 세 번째 코에는 밑에 가로선이 있는데 이건 안뜨기를 뜨라는 기호입니다. 그럼 먼저 꽈배기 바늘로 첫 번째 코와 두 번째 코를 앞쪽에 두시고요. 세 번째 코는 안뜨기 기호니까 안뜨기로 떠주시고요. 첫 번째 코와 두 번째 코는 겉뜨기로 떠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한 무늬가 완성되었고요. 도안에 따라서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. 다시 한번 기호대로 무늬를 떠보겠습니다. 해서 무늬를 완성하였습니다.